경남 지역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의 지역 감염이 증가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부산의 확진자 발생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상황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남을 찾은 정세균 총리가 김경수 지사의 도정 핵심 과제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희비가 엇갈린 사업들 짚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확진자 수가 경남 전역에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전반적인 코로나19 경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구지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 기자, 4일 오전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30명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주춤했던 경남에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3일 저녁 이후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일 고령의 여성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김해 주간 노인보호센터와 관련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해 주간 노인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노인보호센터를 폐쇄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센터를 이용한 노인과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656, 657번과 접촉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추가 조사 과정에서 김해 주간 노인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2명 더 늘었습니다. 이 중 센터를 이용한 노인이 14명이고 센터 종사자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동안 확진자 발생이 주춤했던 김해에서 이렇게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데 김해시가 빠른 대처에 들어갔습니까? 김해시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 집단 감염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 26명이 발생하면서 오는 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밤사이 32명이 확진됐어요. 김해 주간 노인보호센터 발이 19명인데 그럼 나머지 지역 감염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네, 4일 오전 기준 확진자는 김해 주간 노인보호센터 관련과 더불어 고성에서 3명, 하동 4명, 창원에서 5명이 발생했고 거제와 양산, 진주에서는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김해시와 더불어 하동군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남도 내 창원과 진주, 김해, 하동군 4곳이 2단계를, 나머지 14곳은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남도 코로나19 현 상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4일 오후 기준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경남에는 확진자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경남 691번 확진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밀양에 사는 60대로 마산의료원 이송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4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확진자는 모두 688명입니다. 네, 참 이제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 연말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남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정시 모집까지 이어지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남도 내 대학과 각 시군은 경남 방역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수능 직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노래 연습장과 PC방, 영화관, 학원, 카페 등 시군 교육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에 수능 후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나섭니다. 네, 지자체 방역 대체 뭐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말연시 모임 자제가 절실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 호흡기 증상 시 신속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 경남도 관련 부서와 각 시군이 동참해 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수막을 이용한 현장 홍보도 더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지역민의 방역 수칙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1일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부산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6명입니다. 최근 연쇄 감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음악실과 관련해 확진자 5명이 더 늘었고 37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상구 교회에서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도 생겼습니다. 부산시의 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요양병원의 직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의 접촉자 2명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인데 직원과 입원 환자 등 병원 내 접촉자만 170여 명에 달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이 된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환자들과의 직접 접촉은 많지 않은 직종이라고 합니다만 완벽하게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1일 확진자 발생 수는 11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단기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에서 1.9에 달해 이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환자가 두 명에게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서 1 내지 2주 후에는 지금 환자보다 두 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자가격리자 수는 8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수칙 준수와 함께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잠깐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경남을 찾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만나 코로나19 상황과 다양한 현안들을 챙겼는데요. 관련 내용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비규제 지역 중 최근 석 달간 울산, 천안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인 창원. 지난달 창원 성산구의 집값 상승폭은 한국감정원 기준 2.94%로 전국 세 번째로 높고 의창구도 2.06%로 전국 여섯 번째입니다. 결국 정부의 두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권이란 칼을 빼든 경남도. 다음 주 지정 여부를 놓고 경남이 들썩이는 가운데 4일 경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놓은 그런 상태. 김경수 지사가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메가시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힘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마산의료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재료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경남 현장을 찾았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들였던 사업이 3, 4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사업도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사업,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 최종 국비 확보의 규모는 7조 7,22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과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국비를 일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또 2017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을 위한 설계비 13억 원이 사수 끝에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산 지역은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실은 선박이 2018년 기준으로 11,800여 척 입항해 전체 입항 선박의 20%에 육박하지만 이런 대형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소방정이 한 척도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모두 연식이 20년이 넘어 대형 선박 화재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부산시는 다목적 소방정 설계비를 확보한 만큼 도입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라는 역대 최고 반영률을 기록을 해서 우리 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반면 부산시가 역점 추진한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관련 예산 30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경부선 지하화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항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건립과 관련한 용역비도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용역비는 국회의 막판 진통 끝에 기사회생하면서 국비 확보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7일 부산에 모여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5명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덕 신공항 지지 선포식을 열고 국회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포식 이후에는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창원의 미분양 주택은 3,498가구로 지난달 대비 16%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경남 전체로 보면 전체 미분양 주택은 7,042가구로 지난달 대비 13% 줄었지만 전국 최대 미분양 지역이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재료연구소에서 독립기관인 원으로 승격한 한국재료연구원이 4일 개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승격한 재료연구원은 앞으로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 국가기술혁신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를 맡게 됩니다. 또 2027년까지 1,600여억 원을 들여 창원 옛 육군대학 부지에 첨단 소재 실증단지를 조성해 기술 파급 효과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